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덤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12인치 라운드 풍선 2개, 회색 260 풍선 1개. 첫 번째로 라운드 풍선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자기 맞는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로 작게 하시면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실 거면 크게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의 풍선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불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바람을 쭉 빼주면서 맞춰주시고요. 다음 한번 풀어주세요. 똑같이 바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불어주실 때는 충분히 바람을 넣어주세요. 이게 바람을 충분히 넣어주신 상태에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람을 빼시면서 이거 손잡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손잡이 크기만큼 불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풍선은 조롱발 같이 바람을 쭉 밀어주시면서 애플 트위스트를 하겠습니다. 사과 만드는 방법으로 먼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애플을 쭉 넣어주시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올리신 상태에서 주입구 부분을 애플 트위스트 하듯이 한번 감아주시고 그다음 묶어주세요. 다음은 라운드 풍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 부분을 이용하여 똑같이 애플 트위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롱박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조롱박 하셔야 이게 잘 됩니다. 쭉 밀어주시면서 주입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고 이쪽 부분을 잡고 충분히. 이 포인트는 이게 약간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당겨서 돌리고 다음에는 볼 이제 자, 볼 유공을 잡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여 덤벨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들어 두시고 헬스장에 이제 두셔도 되고요. 뭐 노래 카메라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